그런데 인도도 독립을 요구하고 베트남도 독립을 요구하고 아르메니아도 독립을 요구하고 그러니 민족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문제를 다뤄다오. 그렇게 그럼 당신들이 무엇을 결정했단 말이냐? 우리는 모든 민족이 독립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서가 2월 8일날 도쿄에 와서 그리고 나왔고 국내에서는 3월 1일날 나왔고 만주에서도 대한독립 선언서가 2, 3월 달에 나오고 선언서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두번자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것, 독립국을 선언하는 것, 만세 부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야 파리에 가 있는 대표가 봐라! 우리가 모두 다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그 원칙에 따라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곳곳마다 학생과 기독교 또는 불교 그리고 유림과 기독교 또는 기독교가 더 앞장선 그 유림이 많은 곳 곳곳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영해 3.1운동이 아주 강해요. 영해의 영덕은 210명 독립유공자 포상자 중에 170명 정도 85%가 3.1운동 때문에 포상되십니다. 영해 3.1운동 정말 강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경찰서장 때 부서 경찰서장을 두드리 빼버립니다. 굉장히 강해요. 안동의 인동 3.1운동이 또 강합니다. 일어나면 바로 주재소 점령해서 무기 다 박살내고 면사무소 다 불태워버리고 일본 통치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서 안동 인동면 같은 경우 한 면에서 기소된 사람이 62명. 그러니까 이경애 같은 경우는 180명 넘게 포상된 이유가 워낙 강해서 일본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무급천지예요. 이제 여기도 인동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배, 이내성 선생이나 이쪽 성함이 나오는 저쪽 집정부들 있죠.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동, 인동이나 이런 데는 여기는 되게 제일 많이 흉난 거니까 이상배 선생님은 2년이 형을 받더군요.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 7년형, 6년형 이 저 영역을 마찬가지 아주 강하죠. 그 다음에 선산, 해평 보이시는 것처럼 끝에 신명여학교, 대구 신명여학교 교사 임봉선이라는 분은 바로 3월 8일날 서문박시장 3.1운동 때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참가했던 인물입니다. 상당히 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림들이 대표 33인에 빠졌다고 우리도 독립청원서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신상 김창숙 선생입니다. 전체 서명자 137명 중에 60명, 40%가 경북 사람인데 이쪽에 이능환 선생이 들어있습니다. 1910년 나라 망하면 이제 만주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만주지역에 독립운동을 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제가 그 석주이상이라는 손부인 허은 여사의 글을 보니까 여기 북삼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더군요. 그래도 여기는 기차 여기 가까워갖고 가기나 쉽지. 안동 사람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안동 사람들은 기차를 타러 김천까지 걸어왔어요. 그런데 김천은 경비가 심하니까 춘풍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안동은 또 괜찮아요. 울진 평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걸어야 돼요. 대개 춘풍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거쳐서 신의시로 가서 얼어붙은 암동강을 건너 영하 40도 속에 흙구멍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가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운동 조직이 경학사예요. 그 경학사의 대표가 누구냐? 석주 이상용입니다. 그리고 국민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부여 사람들이란 것도 있고 부여하고 간다는 것도 있죠. 그 대표 누구냐? 허위 선생의 형입니다. 한족회는 이제 1919년에 민정부입니다. 군정부와 민정부를 만들 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백선농장을 만들고 이 백선농장 만든 대표가 일송 김동삼이라고 해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그 마을 사람입니다. 서로 군정서 독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군정부인데 석주 이상경입니다. 통일부는 만주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어떻게든 통합해보자 그 총장이 누구냐? 바로 김동삼입니다. 총장입니다. 정의부 표창에 쭉 내려갑니다. 여기에 구미사람으로는 역시 허시문 중에 허경, 허혁입니다. 아까 허위 선생의 바로 위의 형입니다. 허필, 또 그 다음에 원평의 김정욱 선생. 얼마 전에 이분을 기리는 논문 발표했는데 이분의 활약이 만주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 박효광 선생의 활약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제5 중대장을 하셨죠. 그 다음 허영 시민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되었지만 이분에 대한 내용은 안안해져 있습니다. 허영식이란 분은 독립유공자로 포상했는데 지금 제가 그 이렇게 노란 색깔로 해놓은 분들은 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허영식은 아닙니다. 허위의 종질인데 동북항일연구의 제3목은 참모자 만주에 동북항일연구이라는 무대에 있습니다. 김일성도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는 중국 공산당 소속의 만주지역의 항일군대입니다. 1937년대 이후에 1940년까지 전투를 많이 보냈던 곳입니다. 만주 전체, 이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 무대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을 때 3만 원. 1940년에 쪼그라들어서 만주 전체에 1,500명 남았습니다. 그럴 때 김일성도 탈출해서 하바롭스크로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까지 남아서 끝까지 전투를 벌이다 전사, 최후의 전사다. 허영식, 삼노군 참모장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곳은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여기 구름이 보이죠? 이쪽 연변 쪽은 경상북도 사람들이 별로 활동한 곳이 아닙니다. 백두산에 있을 쪽 서남의 지역이 주로 경북 사람들입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마차를 타거나 강을 타고 올라가서 주로 여기 지역이 주로 중심이고 올라가서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돌면은 이쪽 지역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들 하면서 허위 선생 집안의 민중들을 주로 이쪽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활동 영역이 이렇게 굽어집니다. 저희 기념관에서 10년째, 12년째, 문도 열기 전부터니까 이제 13년째거든요. 이 지역에 탐방단들을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왕산 선생 기념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분들도 이 독립운동 유적을 찾는 탐방 프로그램에 아주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들겠죠. 저희들이 사람을 뽑아서 50% 지원하고 모시고 가는데 반드시 연수교육도 듣고 이런 과정을 두었어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시청에서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여기에 하얼빈에 가면 이쯤에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가경현이라고 하는 현이 있는데요. 그 가경현에 영렬원이라고 하는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에 돌로 큰 책처럼 만들어뒀죠. 이 형들의 공적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동북항일연구군의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던 최고의 인물을 기리는 추모 비가 안에 쭉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저쭉 앞에서 그 못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서 봤더니 전체를 추모하는 내용이 적혀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제일 앞에 큰 얼음 그 다음에 작은 얼음 쭉 해서 있습니다. 이 제일 앞에 있는 높이가 바로 허형식 선생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뭐 이런다. 야,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 기념비를 이렇게 자세하나요? 아니,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최고의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사하는 곳에 이런 허형식 희생지라고 하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미 사람, 구미 출신이므로 중국에서 이렇게 큰 비가 있다는 것 오늘 처음 보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0주년이죠. 독립국임을 독립선언서에서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독립국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 대표자 29명이 1919년 4월 10일 날 회의를 열어서 국가 이름을 정합니다. 나라 망할 때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한제국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우는 국가는 이제는 황제의 국가가 아니라 유명의 국가다. 아까 그랬죠, 제가. 독립운동의 두 계열 중에 진보계열이 공화주의를 꿈꾸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워도 국토도 주권도 국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찾을 때까지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운영을 하는 임시정부는 정부고요. 임시의정원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연장은 그날 1919년 4월 11일 날 나온 헌법입니다. 제헌헌법입니다. 1919년도 겁니다. 제1조 보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지금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 통치한다. 그 다음 보면 빈부, 남녀, 노소, 귀천의 차별이 없다고 딱 못을 봤습니다. 10조에 국토를 회복한 뒤 1년 안에 국회를 서집한다. 대한민국의 국회 이름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국토를 찾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정부와 국회가 운영하는 명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것을 1919년 4월 11일 날 다 정해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연호문. 앞에 있는 국호모, 이 연호문.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지만 연호로는 101년이에요. 대한민국 101년. 저는 연애 편지 쓰면 대한민국 101년 관로 2019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운영을 하지만 48년대 와서 정식정부와 국회가 운영하는 체제가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국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죠. 이게 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를 대한 국민은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48년 헌법 되어 있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48년도 관보를 보겠습니다. 그 관보 보면 제1호 대한민국 30년 국원입니다. 보이시죠? 공무원들은 관보 잘합니다. 관보위원은 대한민국 30년이었어요. 이렇게 개선을 해왔는데
뭐 갑자기 48년도에 만들었다고 야단 법석을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스스로도 취직하던가 필침막을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 했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역사 왜곡을 얼마 전에 하는 말은 얼마나 어려웠어요. 역사 교과서 뒤집어 놓고 난이 무시였습니다. 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했던 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빠뜨리고 지나왔는데, 아이고, 돌아가기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국 선생님 아까 있었는데 넘어갔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가 한국광복군입니다. 그 한국광복군의 인원은 이게 장교부대예요. 한 700명 되는데 경북 사람이 80명. 제가 여기에 적었던 두 분이 군인분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활동했던 데는 요 지역입니다. 장사지역. 호남성 장사. 그러니까 징병되어 가신 분들 일기들이 주로 투입되었던 전투가 장사대회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투 붙으면 일개사단 이게 아니라 여기는 양쪽 부대가 50만 명 정도가 붙어요. 그래서 장사대회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가 있습니다. 주로 현양전투에 많이 있다. 제가 이분들 참전했던 곳을 한번 다 누벼봤어요. 자, 다음에 의열투쟁에 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때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안중근도 테러리스트, 김구도 테러리스트, 윤봉길도 테러리스트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사람 참 미칩니다. 자, 10만원권 만들어 놓고 김구 얼굴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그만 없애버렸습니다. 왜? 최고의 권에 어떻게 테러리스트 얼굴이 들어가느냐고 뉴라이트가 다가왔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테러하고 우리 의열투쟁이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우리들의 의열투쟁은 소수의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침략 기관과 침략 책임자만을 쪽집게로 타격하는 침략에 맞서는 전투입니다. 9.11 테러처럼 아무나 죽으라고 공격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열투쟁은 반드시 일본 왕, 조선 총독, 상해 주둔군 사령관, 조선 총독부 식산은행 동양층 식주식회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 공격 없습니다. 장진홍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진홍 선생님처럼 위에도 보면 김시현이나 김지석 일본 왕궁 앞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 만주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의열투쟁을 했던 밀정에 나오는 전지현 같은 사람은 이런 분들께서 이야기를 했죠.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 이 장진호 선생님 보세요. 대구 중앙로에 그 지하철 그 중앙로역에 옛날에 만경관들아 입구에 저는 어릴 때 거기 가면 항상 한국은행 대구 지점이 있었어요. 그 좋은 건물을 보면서 저거는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과 비슷한데 그 건물 없어지고 하나은행이 들어섰다가 이제 또 새로 다른 생성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대구의 문화국장이나 무슨 국장이나 도시장이나 만났는데 장진홍 의거 현장에 제발 바닥에 표시라도 벽에 표시라도 하나만 하자. 그러면 역사 유지도 된다고. 짜들아 무슨 다방 건대 골목 투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몇 발짝도 안 되는데 장진홍 선생의 의거 현장에 하나 붙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누가 대구 사람 말인데 야 그러면 건대 골목 투에 나오는 다방들은 대구 사람들이냐? 6.25 피난 시절에 서울서 와서 했지. 그럼 너들은 이육사 팔아먹대? 이육사가 어디 대구 사람이냐? 장진홍이란 분이
1927년 가을에 그 중앙로에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탄을 발사해서 터졌을 때 어땠는가? 그리고 이분이 진짜 주역인지를 경찰이 몰라서 대구에서 움직이고 있던 청년 600명이 잡혀 나갑니다. 그리고서 추려서 옥살이를 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육사가 있습니다. 이육사가 이때 잡혀 들어가서 1년 5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264를 씁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장재홍 선생은 동생이 있는 일본 고오사카에 가있다가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나면 옥중에서 자결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동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까 3.1운동에서 참가했던 분이죠. 이내에서 다 성공합니다. 구미를 생각하면 저는 장기홍 선생님 또 하나 큰 스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장기홍 선생님 모습이고 조선은행 대구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 동영상도 남아있어요. 폭탄이 팍 떨어져가지고 대구역까지 완전히 화약 연료 확 성대를 그린 것도 있습니다. 참 넘넘한 한 청년의 민족의 그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쪽 집안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가면 또 문제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요즘 대통령 경축사에서 또 뭐 이야기 나오니까 또 뺄갱이 또 이야기 나와서 조금 시끄러운데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아주 이야기가 쉽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선언서를 보내고 청원서를 보낼 때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해 주세요. 만국공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 주세요. 요 나오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침략 열강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풍금이 뭐이 때문인가? 이거다.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 계급을 깨부수고 그 부를 전체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해방을 꿈꾼다. 일제라고 하는 독점 자본가 계급을 깨부수고 우리가 해방을 이룰 수 있겠다. 요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를 깨부수고 전체 무산자 계급에게 부를 평등화 시키는, 해방을 시키는 요 이야기를 그대로 일제와 신인지라고 하는 대결구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A4용지 반장도 안 되는 요 내용을 가지고 1921년, 22년쯤 되면 전국의 청년들이 이것을 쓰여요. 1920년쯤에 나이가 20살이 된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육사는 1904년생인데 그는 당연히 사회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급투쟁 이론에 대한 글을 씁니다. 이육사가 시만 쓴 게 아니에요. 레닌에 대해서도 쓰고 있고 계급해방에 대해서도 글을 씁니다. 김재봉이라고 하는 안동 출신의 양반가 출신의 인물이 1925년에 제1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가 당수가 양반 집안의 김재동이라는 인물이 윤자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청송 출신인데 경성 정수학교를 다녀요. 지금 서울국대 정신입니다. 이분도 3.1운동에 뛰어들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는 상해로 망명해서 상해 청년 동맹을 이끌어갑니다. 김단은 김천 계령년 동부 동맹 가깝습니다. 그죠? 본명은 김태연.
이분도 그 길을 갑니다. 권옷은 안동 가일만 사람입니다. 바로 이 권옷이 김간야와 손잡고 60만 세 운동을 일으키는 제일 큰 운명입니다. 이런 계열의 구미 지역에서 보니까 제가 이런 인물들이 보입니다. 포상되신 분들입니다. 김원경, 박봉근, 방아영 이런 분들이 주로 30년대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죠. 독립운동의 후반기 경북 사람들은 보수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60만 선도 좌우 합작으로 일어났는데 조선공산당이 주로 바로 권오설과 김단야라는 인물이 앞장서가는데 천도교라고 하는 우파와 손잡고 이제 순종 황제가 죽어서 장례날 6월 10일이에요. 창덕궁 도남문을 쭉 내려오면 그 장례 행렬이 종로 3가, 을지로 3가, 좌회전에서 동대문 운동장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 경대망을 뚫고 뛰어들어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오설은 잡혀 들어가서 1930년 서대문 인근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1930년에. 우리나라의 제2의 3.1 운동을 일으켰던 권오설이라는 인물이 1926년에 잡혀들어가서 1930년에 옥중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빨갱이라고 독립유공자는 포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결정을 내려서 3.1절날 이렇게 포상을 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째 하나, 좌파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판결문이든 형사기록부든 그 선언문이든 간에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했다라는 증거가 있을 것. 둘째,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을 드려야 되니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 일이 없을 것. 셋째, 반국가, 북한에 월북해서 무엇을 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게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포상을 하자.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포상을 합니다. 지금도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원래도 포상을 하자 하자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포상을 못하는 것은 이 기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가서 장관직을 지낸 사람은 우리는 포상할 수 없다. 그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을 할 때 제일 항상 기준이 되는 치고 나가는 기준점이 권오설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문제의 기준을 만드는 연구팀장으로 지냈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참 피말리는 기분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김단야 선생이나 윤자영 선생 같은 경우는 다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에게 숙청당해서 38년도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래서 포상이 됐습니다. 아나키스트, 근래 박열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키스트들의 활동. 그 박열 선생의 활동에 이곳 육홍룡 선생의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절대 자유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천황제를 타도하려고 나섰던 인물들, 여기에 구미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합작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60만 성분도 있지만 국민대표도 있고 이 민족유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국공합작, 중국의 국공합작처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좌우합작처럼 우리도 민족 운동을 위해서 유일한 좌우 합작에서 한 개의 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걸 참이 끌고 나온 사람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앞장서 나올 때 같이 움직인 분 중에 김정국 선생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독립군적인 조직들, 학생 계열의
권쾌복 선생님이 계시고 상당히 오래 활동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일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구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본은 우리들의 민족 혼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들의 말과 글을 못쓰게 하고 우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조신앙을 미신이라고 짓밟습니다. 그때 그것을 치고 나가는 문화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참 이 구미에는 이런 장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육사 같이 이육사는 의열단에서 남경에 의열단이 1932년에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독립군 사관학교. 조선 정치 군사 정치 간부 학교라고. 1기생 26명 중에 이육사가 들어있어요. 폭파, 사격, 정치 훈련 다 하는데 그 1기생 26명 중에 이육사가 있어요. 권총의 명사수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제가 시작한 시간이 정말 6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구미분들 대단하십니다. 정말. 잠도 안 자고 뭘 이렇게 권장 뽑으려고 그러시는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경북 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 앞서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독립운동 중에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다. 그 중에도 경북이다. 경북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보수. 보수가 나쁘다면 의병 일으킨 분들 다 나쁘잖아요. 의병 허위 선생처럼 자정 성공하신 분들, 인간을 끌고 가신 분들, 깨고 나갈 때는 깨고 나가는 진보 혁신 앞서 보십시오. 그 보수 유림으로 있다가 공화주의를 내부르짖고 나가는 안동에서 그 혁신 유림들 보면 대단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러 만주로 떠나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후반기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 전반기에 최초의 통합인 광복회도 경북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후반기에 좌우합작의 출발점인 60만세운동에 대한 센터에도 핵심부에도 경북 사람이 있습니다. 만주시외대 독립운동의 좌우합작은 김동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동의 동산유인식이라는 분이죠. 처음에도 의병하다가 계몽운동으로 확 돌아서서 야당이었지만 1920년에 안동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나이 60대 아들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0년에 안동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유림 출신의 어른 동산 유인식이랍니다.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지금도 옆집 친구 노동운동 하면 벌써 눈 따가이 보면서 뭐 이런 데 말이죠. 제가 집사람한테 나 오늘부터 난 집에서 노동운동 하겠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100년 전에 60대 된 분이 안동에서 그것도 노동운동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진보적이잖아. 근데 그분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보수, 깨고 나가야 할 때는 깨고 나가는 진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통합을 이끌어낸 사람들.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어가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희곤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김희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 관장님의 시민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객석 뒤편의 문을 이용해 퇴장해 주시고
로비에서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층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